갑자기 미연에게 걸려온 전화. 강미연 씨, 한서준 아내분 되시죠? 저 김현수 변호사라고 합니다. 서준이 자신을 변호사라 소개한 남자는 미연의 남편 서준과 친구라고 밝힙니다. 일하다가 인부 하나가 죽었는데 과실 책임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 서준이 경찰서에 있을 겁니다. 아마 전화 통화 안 되실 거예요. 갑작스러운 상황에도 워낙 보이스피싱이 많으니 침착하게 사실 확인부터 하려는 미연. 확인을 한번 좀 해볼게요. 그러나 서준은 전화를 받지 않고 곧이어 또 다른 전화가 걸려옵니다. 한서준 씨 와이프 되십니까? 여기는 부산 충북 경찰서인데요. 방금 남편의 친구라는 변호사의 말은 사실이라고밖엔 볼 수 없는 상황. 여보세요? 예, 재수 씨. 혹시 경찰서에서 연락 왔나요? 예. 진짜 잘 들으세요. 다시 걸려온 김현수 변호사는 한시라도 빨리 합의를 봐야 한다 재촉했고. 그 제 법률사무소 사이트에 계좌번호가 나와 있거든요. 서류 넘어가기 전에 최대한 빨리요. 제가 합의되는 대로 연락드릴게요. 남편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무려 7천만 원을 입금하게 됩니다. 가슴 졸이며 합의를 기다리고 있는 미연에게 드디어 서준의 전화가 걸려오는데. 미연아, 왜 이렇게 많이 전화했어? 나 전화 못 받았네. 어디야? 현장이지. 아니, 핸드폰이 먹통이 돼가지고 지금 경찰서 안... 싸늘하다. 당신 친구 중에 김혜수라고 있지? 누군데? 아니, 모르는데. 미연아. 싸늘한 기분이 들었을 때는 이미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보이스피싱이요! 하지만 이들 부분만 당했다고 생각한 보이스피싱은 같은 날 건설 현장에 무수히 많은 직원들에게도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고, 감쪽같은 그들의 사기 행각에 피해 규모는 단숨에 30억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하필 그때 통신장에 가가지고 그날 우리 현장만 먹통이었지. 이상한 점은 보이스피싱 당일 현장 전체에 통신 먹통이 있었다는 것. 어? 처음 보는 사람인데. 경찰의 신고가 아닌 직접 코난이 되어보기로 한 서준은 추적의 추적을 거듭한 끝에 한 남자를 잡게 되었고. 잘 들으세요. 과실치사로 재판 가면 서준이 무조건 져요. 그에게 김현수 변호사의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모르겠네. 씨발아. 대리인도 확실해. 내가 하는 건 여기까지다. 한편 서준의 조력자인 블랙해커 깡칠은 김현수 변호사의 전화 최초 발신지가 중국이라는 점을 알게 되고, 태국 캄보디아 삥 돌아와서 중국 북동부쯤? 근데 서준은 중국발 보이스피싱 집단에 직접 잠입하기로 결심합니다. 그가 중국을 향하는 동안 경찰은 서준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그 보니까 마약 수사대에서는 레전드였더라고요. 그는 전직 엘리트 경찰로 국내 마약 조직을 소탕하는 데 굉장한 공을 세웠지만 부조리한 일로 그만두게 되었다는 것. 잘 나갔네. 박 실장 엮어서 그 콜센터 칠러 가는 거 아니야? 한편 서준은 박 실장을 이용해 중국에 도착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에 들어가는데 성공합니다. 사인하고 거기 찍어라. 하지만 그가 이곳에서 뭔가를 조사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는데. 맞은 사람 없네. 조직의 규모도 너무 컸고 돈은 실물이 아닌 계좌로 이동되었으며 직접 사람들을 속여 통화만 하는 말단 업무가 주어졌기 때문. 다 같이 오늘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주변 말단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되는데. 대본 쓸 줄 알아. 3층 기획실은 가방끈 길어야 갈 수 있는데야.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상대를 속이기 위해 사용하는 시나리오를 만드는 기획실이 존재했습니다. 올라가는 방법 하나 있지. 곽프로 눈에 들면 되지. 그리고 그곳에서 직접 활동하는 이 집단의 핵심 인원 곽프로가 등장합니다. 고금리 대출로 인한 서민 피해가 워낙에 많아서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거짓말을 늘어놓는 그는. 아, 예, 저는 금융1팀의 김현수 팀장이라고 합니다. 바로 서준의 아내를 속였던 김현수 변호사. 이제 목표가 분명해진 서준은 어떻게든 그와 가까워지기 위해 소동을 일으켜 주목을 받았고. 개새끼가! 장난치나 이 개새끼! 주머니 확인해보세요, 주머니! 야야야! 새끼도 주머니 까봐. 아이 씨새끼, 고세 삥땅 까고 있었어? 마침내 김현수를 코앞에서 볼 수 있는 기획실에 들어가는데 성공합니다. 어우, 야, 어우, 야, 니들 이런 호연지기를 좀 배우란 말이야, 어? 작은 단서 한 개 한 개를 물어 여기까지 온 서준은 과연 30억에 달하는 돈을 되찾을 수 있을지, 조직 범죄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보이스피싱 집단에게 돈을 어떻게 빼앗겠다는 것인지, 9월 15일 개봉 예정인 신작 영화 보이스 입니다. 죽일 거야.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 보이스는 제목에서도 줄거리 소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내 최초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보이스피싱이라는 범죄는 국내에 만연하기 시작한 지 꽤 된 지금 이 순간에도 셀 수 없이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기 범죄입니다. 강미연 씨, 한서준 아내분 되시죠? 영화 속에서 형용되는 방식이 현실의 보이스피싱을 정확하게 담고 있기 때문에 현실성도 굉장한데, 하지만 이런 현실적인 영화 속 설정보다도 서준이 직접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움직이는 지점이 영화를 만족스럽게 만들어주는 사이다 포인트였습니다. 많은 관객들이 영화 아저씨나 베테랑에 환호했던 이유도 불가항력에 가까운 일들을 시원하게 싸워나가는 데 있었는데, 보이스는 이들과 같은 명목은 같지만 오히려 영화적 설정은 가장 현실적이어서 하필 전직 엘리트 경찰 서준을 건드린 보이스피싱 조직과 그 핵심 멤버인 곽프로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를 더욱 기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편 이번 영화는 화려한 출연진으로 개봉 전부터 기대를 불러보았는데, 서준 역의 변요한, 곽프로 역의 김무연, 지능범죄수사대 팀장 이규호 역의 김요원, 콜센터 감시자 천본부장의 박명훈까지 처음 보는 조합의 배우들의 케미가 더해졌습니다. 여기에 영화를 연출한 김선 김곡 형제 역시 배우들의 열연을 칭찬하며 더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영화는 실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화이트해커 보이스피싱 전담반과 만나 조사를 진행하고 피해 사례 및 방법에 대해서도 철저한 사전조사를 거치며 현실성을 살리는 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여기에 단순히 범죄 예방에 대한 경각심뿐만이 아닌 액션과 스릴러도 버무려 보이스는 다방면의 매력을 갖춘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 보이스는 9월 15일에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스크 필참하시고 긴장과 카타르시스를 모두 가져갈 수 있는 보이스를 극장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호 마스크 뭐야 진짜 우리!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CJ ENM 무비의 새로운 영업사원 B맨이었습니다.